Jesus found me, touched my eyes and made me see. Broke sin's chains that long had bound me, gave me life and liberty. Oh, glorious love of Christ, my Lord divine, that made him stoop to save a soul like mine. Through all my days and then in heaven above, my song will silence never. I'll worship him forever and praise him for his glorious love. Oh, amazing truth to ponder, he whom angel hosts attend. Lord of heaven, God's Son, what wonder friend. Oh, glorious love of Christ, my Lord divine, that made him stoop to save a soul like mine. Through all my days and then in heaven above, my song will silence never. I'll worship him forever forever and praise him for his glorious love and praise him for his glorious love and praise him for his glorious love.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 바다하고 고기고 사막고 양치하고 뒷장도 보여주세요. 이모한테 뒷장 봐봐. 봐봐 이렇게 다이자. 오케이. 어린아 예린아 그림 설명해주세요. 야자수 나무고 여기 두 개는 개나리고 여기도 나무고 여기도 나무고 엄마가 나가 아빠가 꼬시고 할머니가 선물이야.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렸어요? 아빠는 석류나무고요. 아빠는 코스모스고 엄마들은 다 그렇고 엄마 아빠 기쁘고 즐겁게 하고 이거는요 언덕이고요. 이거는 산이고요. 이 안꽃하고 흙꽃이 같이 그렇게 꽃가루로 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아버님께서 병환과 노환 대신 모실 때까지는 살아 계시겠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긴 겁니다. 살아는 계시지 몸을 이제 고독 못할 정도인데 자식들을 하려면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 출연하면 다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간호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는 병간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분만 20분 정도로 가래가 나오거든요. 옆에서 이제 병간호 자다가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가라고 사실 안 나도 모르겠지만 부모가 그 어린애기 그 똥수발을 다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마음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이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분명히 나를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정말 그 부모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게 다른 사람일 때는 냄새가 나고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향기로 다가왔어요. 날짜를 세우면 185일간을 아버님 같이 이런 생활을 185일간 했는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순식간에 지나가 보면 최고 내가 이제 마음에 아팠던 게
저희가 6남매 중에 막둥인데 막둥이 무남이 또만 내 곁에 좀 있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편안했던가 봐요 제가. 너만 좀 있어다오. 그리고 그때 전 좀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왜 떨어져야 되니까 직장이가 또 이제 왜 사람이라는 내가 해야 될 해야 되니까. 그럼 직장에서 항상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얘기 옮겼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간절히 내가 해주고 싶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경감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소나무 참나무 나무 밤나무 밤나무 잔나무 잔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맛있겠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오렌지나무 오렌지나무 귤나무 귤나무 와 바나나 바나나 나무 어 땅콩나무 맞아요 망고 복숭아 복숭아 망고 앵두 멜론 자두 멜론 자두 멜론 와 우리 친구들 다 먹는 것들이네. 해바라기, 채송화, 공작초, 그 다음에 벚꽃, 중꽃, 또 진달래, 진달래 할미꽃, 곽고, 개나리, 또 무궁화. 아 맞아요. 그런 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오늘의 기도는 김예린 친구입니다. 뭐가 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기도는 특권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밥 먹을 때 진짜? 은주가 그래? 근데 나는 완전 술래잡겠는데 내가 잡힐 것 같아서 그때도 똥개를 둬야 했는데 안 잡힐게. 근데 안 잡혔어? 잘 잡혔어.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옥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혼 불멸설에 대한 그 반론에 그 와닿다 하면서 아 정말 지옥이 없냐 그래서 보통 질문을 다들 이렇게 정중하게 얌전하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이야기하듯이 나는 솔직히 뭐 이 땅에서 좀 더 재밌게 지내고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러는 게 좋지 뭐 하늘 가서 영원히 영원히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로 그러는 거 재미없거든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그 의도인지 이분이 그냥 뭐 장난스럽게 쓰는 건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짱짱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 볼 때마다 그분이 걸려요. 그래서 자신이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늘을 왜 가고 싶은가? 이분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재미없다는데 나는 재미있는가? 내가 처음에는 하늘은 그냥 이유 없이 가야 하는 곳이라서 아침 되면 우리가 눈 뜨고 늘 학교 갔듯이 하나님 믿으면 그냥 종점이 거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늘을 가고 싶어 가는 게 마땅했고 이유라는 거 없이 생각 없이 교회 다닌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아 하늘은 그래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되어서도 안 되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늘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지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그분을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고 정말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그리고 그분과 같은 나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기에 내가 그곳이 그리운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분에게 이제 답변을 하기가 쉬워졌어요. 올바른 지옥설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대한 천국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은 내 고향이 그 뭐 김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서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내 어머니와 살던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옹기종기 기쁜 일 슬픈 일을 같이 하면서 내 존재가 거기에서 숨쉬었던 그런 곳이라서 내 고향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가고 싶고 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게 느껴져서 가고 싶은 것처럼 하늘은 우리의 그런 본향이라서 가고 싶은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엄마 아빠 사랑해. 태연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직접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창조니 이거를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집사님 사과대대 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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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돌 하는 거지. 이제 아이들하고 주로 얘기할 때 청소년과 하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어쩔 땐 저 혼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은 우리 옛날에는 하늘은 뭐 금이고 뭐 진주물이고 뭐 어쩌고 사실 그런 거 별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진주인지 금인지 뭐지 얼마나 예쁜지 상상이 안 돼 사실. 바다하고 고기고 사막고 양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이 뭔가 척척하고 정말 그런 곳이지 그 마음이 없는 죄인들이 그곳을 보았을 때 죄인들도 그런 걸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늘은 이렇게 외향적인 어떤 그 이상의 뭔가 그 거룩함만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영생이란 말이 되게 뭐라 그럴까 그게 이 땅에서 70-80년의 고생을 다 갖다 바쳐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려요.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정말로 고난스러운 고통스럽게 태어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어떤 조건이 아닌 상황이 있어도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한 분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도 남을 정도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이 탄생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사랑과 그 섭리는 그건 우리가 내 새끼를 생각하는 그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라는 동안 얼마나 큰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길래 그 한 영혼에게 주어지길래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한 달도 한 시간도 고통스러운 거 싫은데 하나님 같은 분이 그 한 영혼들에게 그 고통과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삶 정도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와 저는 참 그것을 누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그 속에 분명히 정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일 텐데 그것이 뭘까 그래서 참 영원한 생명은 그 시간적인 그 차원을 떠나서 그 질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참 분명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 그 백성과 지내기에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너무나 나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정말 나는 정말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든다 해도 제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흔히 듣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칼과 정말 기근과 온역으로 너희들이 다 죽을 거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 딸들이 죽고 자식이 죽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 돌이켜서 제발 거기서 떠나라. 인간들끼리는 이 정도 봐주고 이 정도 자비롭게 해주다가 정말 이 정도까지 오면 정말 내쳐버리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도 어느 정도 나의 이익을 가감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무엇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통 사람관계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보신다. 근데 그 말은 너무 흔하게 듣던 말인데 그 말이 저에게 되게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좀 더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잘 대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성경을 뭐 3시간, 4시간, 5시간을 봐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와 내 행동과 무엇이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은 근본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용기를 얻게 됐고 악인일지라도 나를 정말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악인이어도 내가 돌이켜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조리는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게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진리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옛날부터 막 머리에 받아왔던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 해도 그 진리가 정말 나에게 내 살과 피가 되기 전까지는 그 오류에 내가 결국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맛보아온 나의 그 오류 속에 내가 그대로 계속 그렇게 자꾸 그 습관이 나오는 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In my darkness Jesus found me my eyes and made me see broke since chains that long had bound me gave me life and liberty oh glorious love of Christ my Lord divine that made him stoop to save a soul like mine Hangi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나무, 진짜 진달래, 벚꽃, 자두나무, 자두꽃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죠. 바람이 불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나뭇잎이 어때?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 사랑하셔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내 죄를 보고 제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몸이 막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일을 하고 오면은 힘든데 그 말씀을 이제는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제 안에 힘이 나요. 제 마음의 기쁨이면서 그걸 꼭 참을 수 있는 내 안에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운전하겠습니다.